진짜 감사해요. 야, 이 방송 올몸했냐? 뭐야, 왜 안 나와? 무슨 일이야? 뭐가? 아, 내가 시작을 안 눌렀네. 어머.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였나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니 오늘 PD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송은 정말 실수 없이 완벽한 방송이 될 거라면서 큰 장담.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켠 이유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서 드디어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빠빠빠빠빠빠. 10만 명이 아니고 11만 명이 됐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이 존재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문자로 해외 배송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도대체 해외 배송 시킨 게 뭐가 있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 배송 시킨 게 없는 거야. 미국에서 또 오는 거래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요 실버 버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10만인이 드레스 입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환복을 하고 왔고요. 밑에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대망의 언박싱 타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칼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보고 듣던 실버 버튼이구나. 우.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 10만 명이 돼도 막 아, 진짜 대박 이렇게 생각만 했지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됐어? 사실 제가 기쁜 일은 눈물이 잘 안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실버 버튼 받은 날 무슨 이벤트를 하면 좋을지 여쭤봤는데 술 먹방을 해달라. 진짜 알코올 들어간 술은 못 먹지만 무알콜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을 한번 같이 먹어볼까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인보우 때부터 보았는데 더 잘 되셔서 100만 유튜버 되세요. 100만 유튜버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 ESTJ이기 때문에 별로 상상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20부터 가야지 중간이 없어 누나? 팬미팅을 해달라 하시는 분이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 20만 공약 그럼 팬미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할 거예요? 치킨이 사실 아까 시켰는데 아! 야! 지금 생일 선물을 여기서 뜯는 건 어때? 자, 일단은 요렇게 삥꾸삥꾸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베스밤이래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지 랩스반 슬립 피라밴더 베스 솔트 350이라고 써있어요. 향이 궁금하다고? 오! 향이 엄청 상큼하고 좋아요. 다음 이거는 팬분이 주신 거예요. 비타민계의 샤넬이었나? 에르메스였나? 오쏘몰 비타민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비타민 소개한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선물을 해주셨나 봐요. 알약이 이렇게 위에 부활이 있고 맛있다. 뭐지? 맛없는 것 같은데 음만 몇 번 했냐 크크크. 약간 레모난 그런 느낌? 그리고 다음 이게 뭐야? 우산이에요. 아 이거 우산이다, 우산. 이 위에 멘트를 쓸 수가 있더라고. 한 아홉 글자인가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조현영 거 가져가지 X 이렇게 바꿔서 오히려 바꾸고 싶다. 탐난다. 아 여기에 도대체 그럼 다들 뭐라고 쓰는데? 훔친 우산 이건 아니라 다행이다. 이거는 컵 세트예요, 컵 세트. 이거 봐, 홀로그램 컵이에요, 이거 봐. 이쁘죠? 세트예요, 이렇게. 왜 세트로 들어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이따 여기다 맥주 따라 마시기. 오, 좋다. 자,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주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축배를 들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다 저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게 해주신 건배사 너무 길다. 청춘은 바로 지금! 정말 아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마트다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태어나서 치킨을 한 마리 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찍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촬영하기 재밌었어요? 뭐가 촬영하기 제일 재밌었냐면은 이분 기억 못하십니다. 언니도 소식자인가요? 컨디션 좋을 때는 그래도 꽤 먹어요. 배가 엄청 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상 모든 음식을 내가 막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밥을 막 세 그릇씩만 내가 막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세 입 먹잖아. 그럼 나는 이 음식을 내가 이미 다 파악한 느낌 있잖아. 한 10년은 사귄 남자친구 같은 느낌. 지금도 사실 3개 정도 막 먹었잖아요. 아는 맛이야 이미. 이게 물리는 거지 이게. 같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처음 먹을 때는 다들 먹는 거에 집중해서 남을 쳐다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초반엔 진짜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근데 그 맛있게 잘 먹는 나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이 음식이 벌써 물린 나의 모습만 그때의 모습부터 이제 사람들이 너 진짜 버겁게 먹는다. 너 음식을 그런 식으로 먹냐? 너 벌써 배불러? 나 화 안 났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요? 잘 모르겠어. 나 뭘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먹는 거에 행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밥을 먹기보다 과일 같은 거 좋아해. 과일. 사과 껍질째로 그냥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버버튼 언박싱이랑 10만 기념 치킨 먹방 라이브 이제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맞으면 켤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가라!